캐릭터들 상태가 볼도 하우마루. 근데 이게 둘다두 캐릭 모두 그렇게 그 하우마루가 잔딜이 좀 많나요? 하우마루 잔 그냥 짤짤이 기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네, 그렇죠. 뭐좀 그러니까 볼도 약점 큰 약점 중 하나가 그거잖아요. 딜캐가 안 좋다. 그 잔딜 기술이 많죠, 하우마루가? 잔딜 기술이 많은 대신에 이제 아예 후딜이 없거나 후딜이 많은 기술이 적은 편이죠. 아. 강배기 같은 거를 가드 시켰을 때 14프레임으로 보통 해야 되는데, 네. 좀 안전하게 때리려면 14프레임을 해야 되는데, 볼도가 14프레임 길게까지는 좀 약하기 그렇죠. 때문에. 약하죠. 자, 저거 이제 임팩트 되지 않나요? 네, 이제 됩니다. 그, 초 마이너 패치에서 별패를 당한 몇안 되는 캐릭터 중 하나거든요? 버그 패치인데 이제 밸런스 패치 은근 그러게요. 슬쩍 끼워가지고. 네. 어? 이거 너무 신난 거 아닌가요? 이거 들어갈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약하거든요? 네. 사실 죽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우마루는 분노 상태로도 C를 쓰는 것보다 SA 써서 그냥 아. 노리는 게 낫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야, 전발. 과감합니다. 그게 수상한 거 좋을 뿐더러 데미지도 더 세거든요? 이게 그러게요. 아직까지 네 살짝 네, 숙련도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뭐죠 저거? 아, 3비? 기도네. 아메리카의 소리는 어디 가셨나요? 존냐 키셨나요? 밥 먹나던데 뭐 먹는 거 같지 아, 밥 않습니까? 먹으라네? 왠지 그럴 느낌 안 듭니까? 존냐 키신 거 아닌가요, 지금? 사람 저기 동물은 먹을 때 가장 조용합니다. 아, 그러니까, 동물이다. 사람 동물이죠, 사람도. 와, 시 타이밍 기깔 납니다. 플래시 가드. 시 히트하면서, 자. 자, 기분 좋게 일단 시작을 해요. 플래시 가드. 데미지 많이 뽑았고요. 네. 데미지 진짜 많이 뽑았어요. 앞자세 시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퍼? 이야. 나 이거? 이기지? 자, 아, 야, 이거는 협 이렇게. 봤는데. 자, 결국 마지막 라운드까지, 5라운드까지 가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노가 있는 상태에서 5라운드를 갔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플래시 가드 선수가 압박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피 관리 처음부터 잘 못하면. 네. 근데 좋아요, 아주 시작이. 이러면 이제 조금 괜찮거든요. 안심이 좀 됩니다.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예. 나 이거 너무 솔차지 먼저 리셀만 쓰네. 노리지 말고 솔차지 같이 켜야 그렇죠. 분명 켰어요. 자, 못 움직입니다, 이거. 아, 아, 이거 있어! 딜에 들어가면 이거. 안 됐거든요. 네, 이건 플래시 가드 이거 선수가 어떻게 아니랬습니다. 합니까? 자, 임팩트! 와! 리모 소렌지! 혹시 아까 저의 그 졸렬한 도발에 대한 아, 그게 그런가요? 아실 수 있나요? 졸려, 다음 그거에 게임 좀, 있으니까 이거 졸렬한 도발이 아니다. 뭔가, 그러게요. 아악님한테 뭔가 이렇게 호소하는 듯한 느낌이 네. 듭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건내 기분을 표현하는 것뿐이다. 예. 그런 거, 이렇게 아, 말하는 것 요시로 같은. 가네요. 네. 자, 요시로 다시. 사실 하우마루 저는 괜찮았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뭐 본인이 이제 요시로 하면은 아 이길 수 있을 것 아, 그런 같다 것 같아요. 이렇게 확실히 생각하고 왔거든요. 다전제, 그러니까 3판 제이클레이드 선수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확실히 이게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3판 2선승이랑 5판 3선이랑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더 5판 3선이 좀더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건 맞습니다. 확실한 건. 판수가 좀더 많기 때문에. 하네. 이게 이게 왜 좋아요. 이렇게 잘못 쓰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 맞추기 쉬운 기술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엄청 어려운 기술이. 그러니까 쓰기도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 마큐 마이너스 10이라서 좀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소피랑 비교하고 싶진 않은데, 그러니까 소피 662는 횡을 그래도 잡잖아요. 횡을 다 잡으면서 마이너스 발동도 12라서. 빠르고 그렇죠. 근데 저거는 발동이 일단 20인가 네. 아마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일단 1타만 썼거든요. 아, 홀드 잘했죠. 이거 금방 네. 홀드 잘했습니다. 맞아요. 자, 이거 덕광 아, 하지만 콤보는 안 들어갔어요. 멀어서 네 받고 어? 2타 안 들어가고 자 소차지 자 프레시가 프레시가 한번 보이나요? 프레시가 선수 이런 게 강점이에요. 그냥 승부 걸 때 그냥 너무 과감하게 걸어서 아 가끔 이렇게 독이 될 때도 있습니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독이 될 때도 있긴 합니다. 그 일단 볼도 같은 경우에는 네. SA가 가붕이기 때문에 그냥 써보기도 괜찮거든요, 사실. 그냥 깔아두기로. 그렇죠? 네. 아직까지 제가 활용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볼도 그 찍어서 올린 다음에. 네. 디자세로 만드는 셋업이 언젠가 사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가드게이지 전멸인데 리버설 엣지를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가드 헨메누스 깔아옮기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 두 개 다 써야 될 것 같기도 해요. 할복했거든요. 할복했는데 지금 캔슬됐어요. 네. 자 할복 안 노리고 아, 그냥 안전하게 하겠다. 네 한번 뽀록 나서 참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 이거 C 그냥 써볼만 하거든요? 그러게요? 요즘에 그냥 C 한번 써서 지금! 어머 너무 지나치게 침착한 것 같긴 합니다 키데이 지금 C를 어? 지금 C를 쓰세요! 어! 와! 아, 이걸 솔차지로 끝났을 것 같은데 장풍 짧고요 와! 하지만 잠자리 A로 마무리하는 키데이 어 근데 방금판은 좀 아 근데 좀 놀라웠던 게 와 이게 좀 저는 키데이 선수가 좀 약간 탐욕이 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뽀로나니까 이제 참아버리네요 그래도 네. 끝까지 그리고 네, 네. 이게 한번 잠깐 자리 비우니까 그렇게 또 흉을 흉을 한다고요? 아니 갑자기 왜 긴급 탈출 하셔가지고 잠깐 자리 비우니까 네 그새 못 찾고 아니요 저 별말 안 했습니다 오해예요 뭘 별말을 안 해 얼마나 절제력이 뛰어난 해설단인데 그렇지 그렇게 모함을 하시다니 맞아 가끔 만마를 많이 해요 어? 맥시? 맥시 나왔습니다 아 근데 플래시가드 선수 맥시 잘해요 근데 복장이 좀 네? 마음에 안 드네요 청청은 아 왜요? 복장이 좀 많이 불편하긴 하네요 80년대 스타일인가? 청청은 아니지 네? 청청을 치라는 건 아닌데 사실 청청도 아 진짜 좀 청청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청청을 입으려면 위아래를 좀 약간 색깔을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완전 파든 청청을 하고 그 심지어 신발도 하늘색이거든요. 신발만 하늘색이니까 안에 옷도 파란색입니다. 아 이거는 패션 테러죠. 완벽한 테러입니다, 이건 정말. 머리 색깔 빼고 다 청이에요. 잘 보면 무기도 청색 들어가 있습니다. 아 진짜네. 자 이제 쌍쌍바. 야, 쌍쌍바 그래서 목이 움직이는 그거는 왜 파란색으로 안 했을까요? 일말의 최후의 양심. 양심인가요? 일말의 양심 그렇죠 최후의 양심이죠 아니면 까먹었을 확률도 있거든요 아 이거 안 돼요 오! 오! 요강으로 저게... 우와! 저게 가드 이펙트로 자세가 무너졌을 때 맞춰야 돼서 이게 투사체는 안 무너집니다 자세가 그렇죠 왜 가서 맞아주죠? 자 브레이브 엣지 안 써봤는데 뭐 없었고 자 이 타명으로 피하고 아 이 아, 이타 앉아서 피하고 앉아서 피했는데요? 네 앉아서 아 리스터 나가나요? 나가죠 나가진 않고 야 이거 타모네기 패턴 아닌가요? 타모네기 패턴? 네 타모네기 많이 쓰던데 이거 나 저게 그냥 일어나면 널널하게 피해져서 이거 앞으로 낙법쳐야지 피하지지 않나요 저거? 아니 아무렇게 낙법치면 피해집니다 아 염낙법치면 맞을걸요? 아닌가? 아 염낙쳐도 보호 피할 만큼 널널해요 구속 들어가면 또 조금 다르고 그래가지고 네임 왜지? 멋있잖아요
기 반줄 쓰면서? 요강, 초요강 할 것 같아요. 자, 초요강. 히데이 선수가 잘 참았습니다. 아, 이거 못 참았어요. 차라리 그 맥시한테 내밀 때 하단을 내밀어서 끊거나 종공격을 쓰는 게 낫지 행복하게 내밀면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입팩하고 다 제 입팩 뭐죠? 아 위험. 어? 암낙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비비. 아 일단 솔 차지 그렇죠 해야 되죠. 아 야. 걸렸어요. 맥시 사이길 수 몇 개 있는데 그중 하나 저거거든요. 뉴욕의 블비요? 뉴욕의 블비요? 전 조용히 하겠습니다. 저 둘이서 알아서 타협하세요. 전 조용히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여기까지. 저 개사의 기술이지? 전 조용히 하겠습니다. 그 뉴욕의 블비는 2B, 6BB 같은 기술이에요. 아시겠죠? 아니요. 이러니까 맨날 맥시한테 죽고 2019 외모에서 맥시한테 죽고 마도가이 씨가 생각납니다. 마도가이상 2019는 레스티 걸어놨다고 이 사람들아. 와 다섯이 카운터. 자 개사의 기술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땡치 받고 리썰. 아 죄송합니다. 싹둑님 저기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 정신 없어가지고. 싹둑님 아니? 아 맞네. 아 요시미츠 정보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 대회에 대한 정보였네요. 자 할복했는데 또 실패했고. 자 로저스 파이널입니다. 할복? 아 할복할 필요 없는데 왜 자꾸 할복하려는지. 아 근데 저게 저는 요시 유저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좀 그게 있나봐요 요시 유저들은. 네 저도 요시를 하면 할복이 하고 싶더라고요. 투비하면 자폭이 너무 쓰고 싶어가지고. 하고 싶은 건 아는데 쓸 필요가 아 10분째 말해준다요? 아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수정했으니 다행이야. 자 로저스 파이널입니다. 쓰러리 고멘나사이 스미마센. 루저스 파이널이라고 미너스 파이널이자 나이데스 루저스 파이널이데스. 아니 한국 사람이 불만 지기했는데 한국어가 절대 안 해요? 자 B 야 저 상바 아 좋죠. 아 리썰 여우소 심리 걸어서 아 심리 방금 좋습니다. 어 심리 안 했어도 끝나는 체력이었는데 네 사나이 노래 때리면 끝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니요 그 말고 그 나가나요? 어? 나가나요? 아니 뭐죠 이거 왜? 나갈 뻔했는데 지금 와 지금 저기 벽에서 놓으면 안 돼요 52층아. 아 플래시 가드에서 조금 수술이 필요 있지 않을까요 이거? 조금 템포가 빠른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초강 아 초강 예상해서 초강 잘 안 걸려주고 있어요 지금. 네 침착해요 지금 키드이 선수가. 굉장히 차분합니다. 이거 빨리 정신 못 차리면은 왜 이거 근데 스크린이 지금 너무 많이 넘어와가지고 어 몰라요 이거 지금 뭐 한 대 잘못 맞으면 죽거든요 지금. 야 저 스피어 이거 왜 아 이거 잡고 이게 좀 급해요. 아 이거 계속 맞으면 아 진짜 아 이렇게 끝나겠네요. 잡으면서 마무리. 일단 맥시가 기본적으로 별을 모아주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맞아요. 근데 좀 성향이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별 모으는 게 일단 모으려고 마음 먹으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네 했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네. 제가 제 칠성률 막시 해봤는데 진짜 개좋습니다. 일단 난이도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일단 키드이 선수 공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기본적으로 수비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을 모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별을 모은 순간부터는 소울 차지 하면은 맞습니다. 아주 룰룰 떨립니다. 네. 자, 금복해 가죠. 사지에 걸려서 죽기 직전에 뛰어나왔습니다. 맥 좀 와줘? 왜 이렇게 좀 하시나요? 아예 웃겨서요 그래서. 왜? 아니 이럴 수 있지. 아예 웃겨서 그냥 아, 끝에 아실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웃겨서 그냥. 자 과연. 그냥 그 엔딩이 될 것인지 아니면은 보스러시 아닐까. 보스러시 어 이것은 보스 나와야죠. 짜여진 각본대로 아? 되는 것인가. 아. 사실 지금까지 따는 캐릭터란 건 아주엘 하기 위한 빌드업. 그렇지. 아아 좋습니다. 데미지 보세요 엄청납니다. 아 궁중에서 말했고
야, 잘 맞았어. 야, 디키 오, 좀 잘 맞았어요. 야, 야. 뭐 잘 빼고 목숨 걸고 쓰는 건데. 네, 뭐 잘 맞았어. 진짜 잘 맞았어. 오, 이거 거의 죽기 직전 가는데 이러면. 이거 위험해요. 잠발? 와, 위험해요. 소울 찾으러 도망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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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그 Be careful. 아즈웰이랑 대승한테 하나 팁이 있는데 EA 내미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즈웰 EA를 견제하기가 쉽지 않은 캐릭이거든요. 아, 기본적으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일단 이거 뭐, 계속만 공짜인데요, 거의 계속만. 아즈웰 EA가 자기 때문에. 어, 저 기술 위즐리움 끝났다. 어, 딜캐 안 했죠? 어, 딜캐 몰랐나 모르나요? 어, 빨리. 아, 그렇죠. 잘 썼는데 그래. 잘 썼는데 무기 못 꺼냈어요. 무기 안 네. 무기 안 꺼냈어. 저거 히트 확인 예. 되지 않았나? 자, 아무튼. 자, AA. AA. 어? AAA는 후딜 없어요. 마이너스 없어요. AAA는 후딜 없어요. 글씨 없어요. 10 아니었습니까? 아니, 단독으로 써야지 10입니다. 단독으로 쓰면 12고. 10, 네. 12 말고 10인 줄 알았어요. 마이너스 8로 바뀌었어요. 쓰레기네요. 자,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어, 후딜 선수 진짜. 이거. 적절하게 저 몰라요? 이거 튕겼어! 튕겼어! 튕겼어요! 안 죽었어! 와! 야, 좋습니다. 타이밍, 솔차지 타이밍 완벽하게 캐치합니다, 키디에이. 자, 아, 임팩트 잘했고, 3비. 죽어간 임팩트 속에, 어쨌든, 아즈웰이 기분 좋고, 아직은. 자, 앉아서 잘 피했고, 리버스 했지? 자, 이거 키디에이 선수 굉장히 침착합니다. 아까 4세트하고, 어? 이거, 좀 템포 조절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아쉬운 아? 거는, 요시미치 저기서, 리썰 낼 수 있는데, 그냥 때리기만 하는 게. 자, 잡혀하고. 디케! 왜 디케 아니죠? 디케 없어요. AAA잖아요. 맞은 스타일이에요. 네, AAA라고요. 아, 자꾸 헷갈리고 있네. 죄송합니다. 자, 소울 차지 쓰나요? 안 쓰나요? 아, 6-1-5 가. 맞아요. 뭐 다음 라운드 두 개 되니까. 자, 아웃소포에 한번 쏴. 자, 과연 그 엔딩. 자, 지금. 아, 이거 일단 설마 창고 같이 쓸까 했는데 진짜 썼어. 자, 솔 차지. 자, 솔 차지. 한 라운드만 남겨놓고 있는. 여기도 다시 솔 차지. 차지. 뭐? 잡혔죠? 아, 차이 나죠? 저렇게 하면 되거든. 저렇게 계속 쓰면 됩니다. 근데, 키데이 선수가 일단 나오니아라 선수랑. 맞아요, 맞아요. 많이 있기 때문에. 기가 하나 있어. 아, 캐시 못했어요. 대처가? 야, 대처가? 아, 이거를 잡아놨지! 끝났어요! 이거 끝났어요! 요시미치 엔딩! 아, 이거! 플래시가 됐어서 좀, 제가 봤을 때 템포 조절 안 하면 질 것 같은데. 조금만 침착하게. 네, 이거 되거든요, 너무 지금? 템포가 빨라요. 자, 네? 아, 솔차지는, 솔차지 너무 빨리 킨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거든요, 지금? 초반 승부를 걸긴 했는데. 이거, 요시미가 여기서. 아, 흐름이, 아, 이거! 조금 침착해야 돼요, 지금. 네, 이거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모르는 거 아, 어, 됐어! 잘 들어갔고 날리고 자 심리 거는데 소울 자, 소울 차 나오겠죠? 그렇죠. 나오죠. 자 아 택팩기인데 어? 먼저 치려고. 아 택팩기 이를 왜 한 걸까요? 자 자 이거 때리고요. 자 기가 내리고. 있어요 아즈웰이 하나. 아 가드 깨려다가 둘 다 가드가 지금 불 들어 있어서 아 정말 착 떨립니다. 자 안 돼. 아 이거 그냥 내보낼 수 있지 않았나요 방금? 내보내. 아 리버스 매치야. 그렇지가